자, 히든싱어 임재범 편 2라운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는 임재범 씨가 포함된 6분이 히든 스테이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노래를 듣고 6명 중에 가장 임재범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가장 표가 많은 2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임재범 씨 목소리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라운드 미션곡 고해! 음악 주세요! 2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1번부터 6번 중에 가장 임재범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가장 표가 많은 두 분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1라운드 때는 조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네. 위에서 임재범 씨 다시 나오는 거 아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이럴 수가 있어야죠. 저는 6번 갈게요. 6번 가요? 아니에요. 6번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임재범 씨가 하시는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허락해? 이런 거 같은 거요. 그러니까 방금 거를 제가 못 따라하는데 저는 허락해? 못 따라합니다. 저는 못 따라하는데 저는 못 따라합니다. 죄송하고요. 외국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허락해? 네. 저는 못 따라하는데 네. 그 특유의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초반에 그걸 보여주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6번 분께서 그걸 두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허락해를 한 번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두 번, 세 번을 하셨어요. 두 번, 세 번이나 그 허락해 주소서.
사실 1번을 누르긴 했는데요. 1번. 저도 1번을 눌렀는데 오. 1번 네. 아까 임재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합니까를 좀 시비 거는 느낌이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네. 어떻게 할까요? 해서 아, 확실하다. 아니다.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게 이 시점에서 박완규 씨랑 김태우 씨 말수가 적어진 게 말 좀 하세요. 네. 너무 저기요. 재밌네요. 어차피 저 강의 좀 듣고 싶은데. 저기요. 선생님. 어차피 염색은 조용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선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 네.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은, 네. 저는 뭐 그 중에서 그냥 아무나 한 명 찍었습니다. 몇 번이요? 뭐 그냥 다 아닌 거 같은데. 네. 다 아니라고요? 염색이 아니라 머리 뽑히겠는데요 네. 오늘? 요번에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분 빠르네 이러다... 약간 더맨더맨 저는 그냥 1번, 네. 1번 찍었어요 그냥 1번 찍었어요 1번이요? 왜요? 네. 뭐 우선은 저기 첫 도입부 부를 때 하고요 네. 뒤에 후렴부 부를 때 네. 밸런스 차이가 네. 너무 심해서 도입부와 후렴부가 좀 차이 났다 아! 네, 네. 아니 그냥 1번이 좀 아닌 것 같아서 해서 네. 저기요, 느낌이신 거죠? 아, 그 느낌이에요 두 분이 뭐 개그 듀오입니까? 아니 그 잔자자자자 예. 이용기 씨 몇 번 눌렀어요? 저도 제가 생각 제가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1번에 있다고 저는 그래 1번 줘 1번 네, 1번이요? 1번, 그래. 1번은 좀 반응이 안 좋은데? 아니 저 1번이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힘 빼고 불렀거든요 저 제 귀에 네.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따졌다는데요 지금 저 저는 서현진 씨는 편안하던데 편안해요? 예.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처럼 히든싱어 나오면서 네. 분명하게 알겠는 적은 처음이에요. 알겠다고요? 네, 정확히. 4번이 네. 아 이거구나 이게 된장과 청국장의 차이구나라는 거를 예. 그 깊은 느낌을 전 둘 중에 누가 임재범 씨인가요? 된장과 청국장이 아무래도 청국장이죠 아하, 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 무조건 4번 저는 2번처럼 정확한 적이 없었어요 4번 예. 저는 임재범 선배님 노래를 전 어저께도 듣고 왔어요 네. 정말 선배님 노래는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슥 이렇게 오는 걸로 들려야 되는데 4번이 좀 저는 그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 분이 그래서 네. 힘을 좀 많이 빼고 네. 그냥 편안하게 부르신 느낌이에요 오, 확실합니까? 네 김태우 씨는요? 김태우 씨는? 김태우 씨 네? 임재범 선생님 저는 3번 같아요 오! 어? 네. 3번이라고 했고요 네. 잊은 척 산다는 건 나조차도 모르게 자 이렇게 2라운드 미션 곡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임재범 씨는 몇 번 방에 있을까요? 후반부 음악을 띄워드리고 모든 방문을 공개하겠습니다 후반부 음악 드립니다
나는 제게 그냥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임재범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가운데로 좀, 예, 모이시겠습니까? 가운데로. 아니, 임재범 씨. 방금 그 동작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 홍기가 예. 제 양아들이거든요. 오.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홍기라 예. 홍기가 막 응원해주길래 예. 제가 그 답으로 미친 아빠 모습. 이홍기 씨가 맞추지 않았나요? 저 맞췄어요! 예. 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짜 아들답다. 자, 박완규, 김태우. 절루가 어떡하죠? 아니, 완규야. 이제 백발마녀라 백완규 씨라고. 아니, 저기. 네. 어디 도망가? 아, 여보세요? 방송하다 말고 어디 도망가? 네. 아. 아니, 팬클럽의 뭐 회장이라며? 네. 네. 아, 참. 아, 근데. 그러네. 근데 저는 네. 아니다라는 사람 2번 눌렀거든요. 네. 완규 형님은 1번 눌렀어요. 대박! 어, 대박!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는 잠깐만 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회전인데 네. 탈락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렇네. 네.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죠 지금. 네. 제가... 진짜 땀 흘리고 있어. 아, 아니 땀나. 어디가 이렇게 부족해서 1번을 누르셨어요? 네. 아니 네. 1번 딱 부르는데 네. 리듬감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네. 중요한 아니 1번이 뭐가 이렇게 부족했나요? 아니, 네.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통에 계신 소감도 궁금해요. 지금 2라운드에 처음 들어가셔서. 예. 그냥 통조림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네. 왜 썬탱기계 들어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우 무척 답답하네요. 생소한 경험이시죠 지금. 어우 생소해요. 예. 예. 웃어. 미안합니다.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예. 저는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게 4번을 뽑으셨잖아요. 네. 4번이 딱 열리고 나오시는데 뭘 하는지 아세요? 아 뭐냐!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아 잠깐만 무슨 의미로 뭐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왜냐면 예, 네. 어차피 저는 이렇게 음성만 들었을 때 4번이 이제 아, 내 이상형의 목소리다 해서 네. 그래서 4번이 나오면 이상형 하자 했는데 이상형에 가깝지 않나요? 아니 어디가 어때서요? 아 왜요? 저분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 같은데 왜 어디가 네. 어때서 그래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저분도 양지 예. 양지 느낌이 확 나잖아요 예. 네,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지금 예예예 예, 예. 자 일단은 뭐 아니 이 30주년 앨범에 참여하는 가수들조차도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고 지금 뭐 워낙에 뭐 17년째 정말...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완규 씨조차도 어렵네요. 아, 근데 그만큼 이 다섯 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네, 아, 잘하세요. 그죠? 네. 어떠세요? 지금도 위협적인 분이 있나요? 있어요. 어, 예. 누군지... 지금은 네 분으로 늘어났어요. 아, 네 분으로 늘어났다고요? 예, 예. 어떤 분은 제가 라이브 때 쓰는 창법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 제 CD 그냥 녹음할 때 발성 일정한 발성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걸 둘 다 섞은 분도 계세요. 우와~ 그래서 제가 지금 애매모호해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길을 택해서 가야 될지. CD로 갈지 라이브로 갈지. 사람들 참 힘내.
예. 자, 임재범 씨. 예, 네. 6명 중에 2명이 탈락을 하거든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은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2명 안에 들 것 같습니까? 지금 박광규 씨하고 김태우 씨, 네. 에, 김정민 씨 덕분에 네. 에,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진심이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어저께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2라운드쯤은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자, 1라운드에서 임재범 씨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2라운드 탈락자 2명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자, 임재범 씨를 포함해서 모두가 탈락 후보입니다. 첫 번째 탈락자 100표 중에 27표를 받아갔습니다. 적게 받았죠? 바로! 어, 얄미워! 어, 얄미워!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제. 두 번째 탈락자 24표입니다 아깝게 탈락한 그분은 바로 임주범 씨? 네? 임주범 씨? 네? 만약에요 네. 탈락을 하시면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숨 자려고요 네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 예 3라운드, 4라운드도 노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떨어졌군요. 아, 모르죠, 아직.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유, 제 아니야. 연식을 생각하셔야죠. 딱 들어보아하니. 네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씨, 예. 이전에 히든싱어에서의 멘트와 전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눈치 하나 되게 빠르시네요. 네. 자!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바로 임주범 씨? 네? 만약에요 네 탈락을 하시면 예 3라운드 4라운드도 노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떨어졌군요 아 모르죠 아직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니. 이전에 히든싱어에서의 멘트와 전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눈치 하나 되게 빠르시네요 네. 자,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는 바로 탈락자는 바로 3번 3번 자, 모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번 잡았는데. 큰일 날 뻔했어. 와, 이거. 아. 와, 이거 대박이다. 대단하죠? 27표와 24표로 탈락자 두 명이. 임시범 씨? 네? 괜찮으시죠? 아, 밥맛 뚝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6번 분은 27표로 탈락을 했고요. 3번 분은 24표. 임재범 씨는 몇 등 예상하십니까? 지금 6명 중에 지금 이 상태면 4등인데요. 4등이요? 예, 예. 겨우 예, 2라운드를 타, 예, 저 통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말로요? 예. 와. 정답. 놀랍죠. 그 중에 한 표가 왕규 형이 머리가 그냥 자, 하얘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염색약 안 써도 그냥 하얘지겠어요, 조만간에. 점점 하얘지세요. 자, 박완규 씨 덕분에 임재범 씨가 여러분 22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패널 중에는 박완규 이지의 서현진 씨가
임재범 씨를 찍어주셨고요. 1등 누굴까요? 1등. 4번. 4번이요? 1등은 바로 4번. 와우. 5번 분이 10표가 나와서 2등을 했고요. 그리고 2번 분은 13표로 3등을 했습니다. 일단 6번 부터 한번 소개를 좀 듣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끼호랑이 임재범 신공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끼호랑이 무슨 뜻인가요? 임재범 선생님께서 노래하실 때 그 호랑이가 포효하는 느낌이다 라고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임재범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새끼호랑이 정도는 된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또 많이 불렸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호랑이띠예요. 선생님도 호랑이띠로 알고 있습니다. 띠동갑입니다. 띠동갑. 예. 어허. 가까이 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임재범 씨 옆에서. 예. 잠시만 자리를 좀. 예. 아이고. 새끼 호랑이 맞네요. 예. 임재범 씨를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마 2004년도 10월 30일이었던 걸로 같아요. 그때 제가 콘서트를 네, 갔었습니다. 네. 콘서트를 갔었는데 고해라는 그때 노래를 제가 라이브로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이렇게 울컥하시면서 노래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노래할 테니까 제 노래를 좀 들어보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테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로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뇌리에 남아있어서 큰 팬이 됐습니다. 공연은 가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까이 보시는 건 처음이시죠? 예, 정말 처음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너무 아직도 이 현실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네. 제가 정말로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딱 세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클 잭슨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마지막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임재범 선생님. 이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선아이의 뜨거운 호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래 자리로. 자, 우리 옆으로. 예. 누구신가요? 3번을 봐야죠. 3번. 아, 죄송합니다. 아, 이분 참 안 떨어졌군요. 예, 미안합니다. 아, 예, 예. 아니 왜 잘하신 분들 같아? 제가 저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자, 누구신지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4년 기다린 임재범 정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년을 기다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시즌 1부터 신청은 계속했는데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차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절을 한번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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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절을요? 예. 아니 왜? 아니 절을 왜 해요? 예. 아니 어머.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아니 임재범 씨 덕담이라도 해주세요. 네. 절 받으셨는데. 어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덕담이고 뭐고 그래. 예. 놀랐어요. 어떤 의미의 절인가요? 제게 있어 음악적인 신 같은 분이시고 4년의 기다림에 서름의 절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저는 되게 시골에 살았어요.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백조리 창물이 네. 백조리요? 네, 네. 611번지에 살았던 촌놈이었는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더 큰 세상에 나가고 싶은데 네. 너무 저 혼자 갇혀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라디오에서 비상이라는 곡이 나오더라고요. 예.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라는 네. 그 가사 한 줄이 네.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용기를 갖게 해준 노래라 이거죠? 네.
임재범 씨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었나요? 네. 네. 20살 때 이제 음악을 하려고 혼자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좀처럼 이렇게 큰 제 눈을 보세요. 네. 네. 자꾸 사이드를 떨려서 큰 네.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많은 시련들과 고난들이 왔을 때도 형님만 생각했었고 형님의 노래가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최고의 노래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고백나 네, 저기 영표 씨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네. 그 제 선배님 중에 한 분 노래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누구? 전인권 선배님이요. 아... 드루코한 노래를 듣고 그냥 기절했어요. 저는 지금 영필 씨가 하는 얘기 네. 그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이 저도 그 시간들이 있고요. 예. 지금 사랑하는 후배분들 여기 계시지만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언젠가 꿈을 이루고 그 자리가 찾아왔을 때는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하는 거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아 정말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